가운데 창녕 WFC와 경주 한수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서지현 선수와 전은하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이 위치를 했습니다. 짧게 연결이 됐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자, 앞에 수비를 뒀고요. 그대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그대로 슈팅! 이번에는 자,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자, 아크 정면 그대로 때립니다. 와하! 자, 이번에 최슬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정말 거센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 올려줍니다. 자, 여기서 조금씩 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전방으로 한 번에 찔러줍니다. 서지현. 두 명 사이 이겨내지 못했고요. 나이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전은하에게 왼쪽 서알입니다.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을 해봅니다. 또 한 번 슈팅 막아냅니다. 또 한 번 슈팅. 어허. 자,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는 창녕 WFC. 자, 짧게 연결을 해줬고요. 먼저 걸어내고 있는 정혜지.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방금 이 최슬 골키퍼의 안정적인 캐치가 나왔습니다. 전은하의 날카로운 터치. 올려줍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나희,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스나가 노소미에게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박세라,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오호! 먼저 처리를 하고 있는 최슬 골키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나가 앞쪽으로 나희에게 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대로 슈팅!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자, 최슬 골키퍼 정말 대단합니다. 저 뒷발로 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현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그대로 슈팅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자, 오늘 정말 오른쪽 넓은 공간 박세라 비어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올려줍니다. 크로스 헤러. 자, 나희가 박스 안쪽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대로 머리 그대로 골대 맞았는데요. 자, 여기서 자, 골키퍼 차징이 선언이 된 것 같은데요. 자, 빠져나왔고요. 노소미 먼 거리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0 WK리그 19라운드 경기 창녕과 경주 한수원의 경기 0-0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팀의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을 기다리고 있고요. 양팀의 후반전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한수원, 오른쪽에 창녕입니다. 올려줍니다. 붙여줍니다. 잡았다 놓쳤는데요. 자, 윤영걸 골키퍼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높게 띄워줬고요. 최슬이 쳐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 전은하가 잡아냈고 돌았습니다. 두 명 사이 앞쪽으로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을 해보지만 자, 교체가 진행이 됐고 올라갑니다. 자, 최슬 골키퍼가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돌려주면서 박예은이 공을 키핑하면서 앞쪽으로 내줍니다. 아스나 바깥발로 밀어줬고요. 붙여줍니다. 오호!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최슬 골키퍼가 이렇게 실책을 범했습니다. 자책골 상황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교체 들어간 김인지 선수거든요. 자, 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뛰었던 위재은 후반전에서 왼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손하연. 자, 발밑이 굉장히 좋은 손하연 앞에 박세라를 두고 올려줍니다.
붙여줍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먼저 걷어내고 있는 창녕 WFC. 먼 거리 슈팅! 높게 벗어납니다.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자, 한번 제쳤고요.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여기서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앞쪽으로 붙여줬고요. 자, 정혜지 선수가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김인지 올려줍니다. 높게 갑니다. 헤더. 그대로 헤더. 자, 이번에도 최혜슬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나나세입니다. 나나세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오른쪽 넓은 공간 선택. 살짝 길었지만 공을 살려냈습니다. 김인지 올려줍니다. 박사 쪽 헤더. 자, 아나세 선수가 최전방 원톱이 있었거든요. 오른쪽 측면 올려줍니다. 그대로 슈팅. 붙여줍니다. 헤더. 아,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박스 안쪽에는 정혜지 선수도 보이고요. 붙여줍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최전방에는 이네스 선수가 있고요. 짧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대로 슈팅. 자, 기습적인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최현지. 자, 뒤쪽에 마른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대로 슈팅. 이네스 또 한 번 제쳐냈고 내줍니다. 그대로 슈팅. 나이 맞았습니다. 와, 이번에도 정말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정혜지 선수 공격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라인 올려줍니다. 붙여줍니다. 슈팅.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윤영걸 골키퍼. 이네스 쪽 김진희가 따라갑니다. 자, 오늘 김진희 선수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몸싸움으로 이겨냈고요. 이네스 그대로 내줍니다. 슈팅!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자, 오늘 6탄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정혜지 끊어냅니다. 앞쪽 공간이 그대로 비었고요. 나희입니다. 나희 속도를 붙입니다. 나희 슈팅!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자, 최슬 골키퍼의 선방. 그러나 공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대로 슈팅! 또 한 번 막아냅니다. 뒤쪽에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붙여줍니다.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공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파울은 선언이 되지 않았고요. 신예림 붙여줍니다. 또 한 번 붙여줍니다. 그대로. 자, 살짝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1대0으로 경주한 수원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오늘 양 팀 정말 모두 정말 많이 뛰어줬고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오늘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김인지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경주한 수원이 오늘도 승점 3점을 챙겨가게 됐습니다.